맡은 박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어통역에는 이광열 수어통역사께서 개막식 수어통역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녹천에 연구가 있는 많은 분들께서 영상으로 축하의 마음을 담아 주셨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녹천 군민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이 행복한 녹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황규철 군수님, 박한범 옥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옥천은 정주영 시인을 낳은 향수의 고장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아름다운 풍광과 호환 인심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군민들이 옥천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행복드림 옥천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6회 옥천군민의 날을 축하드리며 옥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최춘규 대덕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군수님과 옥천군민 여러분, 제6회 옥천 군민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드림 옥천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구청장 장준성입니다. 황규철 군수님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옥천 군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토의 중심도시 아름다운 옥천에 대한 옥천 군민 여러분의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천군민의 사랑으로 더욱 발전하는 옥천군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옥천군의 새로운 도약을 국내 군인과 함께 응원합니다. 옥천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카도 대표단 현승호입니다. 제6회 옥천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가지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몸은 멀리 있지만 항상 옥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미리가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자막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참석하신 내외인 여러분들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사 모두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사를 비롯해서 농협과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이들 한 걸음에 우리 자리에 달려와 주셨고요. 또 많은 직능 단체장님들, 또 자치 단체장님들께서도 제1회 5천 국민의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혹시나 꼭 소개해드려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소개해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낸다! 그리고 이 기쁜 날 다 함께 축하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자, 지금부터 우리 다 함께 제6회 옥천 군민의 날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6회 옥천 군민의 날 개회를 선언합니다!
옥천 군민 한자 예부터 우리 옥천 군민은 충청도 남단에 자리한 척풍 명월이 성진적 지지를 타고난 풍절과 예양의 고향인들답게 은근한 끈기를 지닌 자랑스러운 후손들입니다. 산자 수령한 금강벌과 반성, 예토며 유소적인 역사, 문화의 향기 속에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이어받아 이 땅에 복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지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높은 긍지를 하나가 되어 밝고 희망찬 내일의 꿈과 번영을 꿰뚫기 위하여 이 현장을 마련하고 다 같이 그 뜻을 모아 길이 새깁니다. 하나, 빛나는 문화 유산을 아끼고 이풍 양속을 지킨다. 하나, 근면과 성실로 복된 삶의 터전을 가꾼다. 하나, 서로 믿고 서로 돕는 따뜻한 이웃이 된다. 하나, 예절과 질서를 지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한다. 하나, 뜨거운 애양심과 자긍심으로 내 고향을 빛낸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김민기 상장대학과 전지 장애한 시민학생 유상열 학생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이 한글민주주의의 수상자가 됐는지 함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토를 빛낸 별, 장애아시대학 교육학년 박시헌. 이 사람은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남자초등부 높이뛰기를 비롯한 다수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우리 공장의 명예를 기록했으므로 48회 중공 수년제를 맞아 한토를 빛낸 별로 선정하여 2회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48회 중공 수년제 대회장 옥천군수 황규철, 옥천문화원장 유정현.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그리고 부산으로는 문화상품권 20만원과 꽃다발이 증정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기념사진 촬영하고 저희 시험품명을 준비할 수 있는 앞쪽에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박시현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8회 중공 충렬제를 맞아 향토를 빛낸 별로 선정해서 2회를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48회 중공 충렬제 대회장 옥천군수 황규철, 옥천문화원장 유정현 축하드립니다. 역시 3회 그리고 부산으로 문화상품권 20만원과 꽃다발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명의 선수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쪽에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앞쪽 바라보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며 요청을 빛낸 얼굴입니다. 저희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향인 옥천의 문화유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멋진 다랑아리를 기증해주신 이용순 작가님께 고마운 뜻을 담은 감사패를 교수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이용순. 교양께서는 우리 군의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기여하시는 물론 소중한 작품을 기증하셨습니다. 옥천군에서는 그 뜻을 드리고자 국민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담아드립니다. 2023년 10월 14일 옥천군수 황규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를 함께 전하고요. 남쪽 보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을 아, 네. 축하 부탁하는 저도 감사하다는 마음 담아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촬영 진행할까요? 이거 옥천군에 이런 귀중한 선물을 주시면 감사의 마음도 담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앞쪽 보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바람을 남아 옥천 군성에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취향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드림 황주철 옥천 군수입니다. 옥천 국민의 날인 10월 15일은 조선 대종 13년인 1413년 옥천이라는 지명을 처음으로 사용한 날입니다. 제6회 옥천 국민의 날을 맞이하여 옥천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마련한 이 자리에 국민 여러분을 비롯한 취향인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의 여성 끝에 맞는 옥천 국민의 날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 많은 예인들께서 오셨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주원부원하지는 않겠지만 몇 분만 제가 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예산을 위해 국회에서 안성한 부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지역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님과 사랑하는 국민과 취향인 여러분, 저는 이 고장의 주인이자 국민의 날 주인공이신 여러분을 위해 취임 당시 하지만 유기적 폭력기관을 구축하는 등 도약의 발전을 마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시간과 옥천군의 변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국민의 가슴으로 함께 호흡하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계기로 여러분께서도 옥천 군인으로서 더 큰 자긍심을 갖고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가면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평화감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국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옥천 국민의 날 기념행사가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옥천 국민의 날을 행사를 위해서 알차게 준비해 주신 우리 황주철 군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옥천군의 농촌의 지역 발전과 어려운 이웃과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에 솔선수범하신 공로로 국민 대상을 받으시는 예린 노무공동원 김정범 대표사님께도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캠프를 빛낸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옥천 국민의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박한법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 그리고 박영규 부위원님, 유재목 부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옥천군의 제일 어른이신 유동민 노인회장님, 또 김종범 이장협의회 회장님, 또 오성훈 경찰서장님, 또 전 군수를 지내신 우리 김영만 김재종 군수님, 또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또 총리에서 참석을 해주신 박경구 평통 회장님과 또 우리 박지어 향후의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옥천 협의회 평통 회장을 맡고 계신 김승용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대김 회장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국민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오늘 다 함께 옥천 발전을 위한 희망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옥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옥천 발전을 위해 옥천 국민 모두가 힘차게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옥천 군민 파이팅으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옥천 군 파이팅하면 다시 파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정하겠습니다. 옥천 군 파이팅!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예외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옥천군의 박광범 의장입니다. 가을의 정치가 쉽게 물들어가는 시월을 맞이하여 여섯 번째 맞이하는 옥천군의 날 행사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처럼 소망이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 행복드림 옥천시를 위해서 각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홍규철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신 이에 언론을 해주신 내외 기민과 출연하는 여러분을 모난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국민 대상의 영예를 얻으신 대리금융농원의 김병복 대표님과 학대별 수상자 여러분께는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자치인권이라는 흐름 속에서 시간 자치단체의 역할은 날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9대 옥천군 의회와 민선 8기가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옥천군 의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소통하고 시행과 하심하여 옥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의원이 모여야 비로소 완벽한 옥천군이 되듯이 오늘 제 이렇게 국민의 날을 통해 국민 모두가 파업하며 소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옥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뜻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5만 국민 모두가 각자의 생일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